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정말 초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 기아자동차의 더 프레스티지 K7 차량이고 3.0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2년식 12만 6천 km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외관부터 전체적으로 관리를 너무 잘했던 차량이고, 그리고 장기쓰도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갖고 와서 올 소모품을 다 교체를 해놓은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고 확실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엠블럼부터 여기 그릴 보시면 완벽해요. 장기쓰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네, 백화현상도 없고 장기수도 없고요. 안에는 HID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네, 장기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휀더부터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잘했다라는 말이 딱 나오네요. 네. 그리고 신차 가격 대비 지금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너무 다운이 되어 있고 차량 관리 상태, 엔진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차량이니까 꼭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요, 네, 8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은 여기 좀 미세한 장기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힐은 복원하는데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니까 그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 복원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밖에 비용이 추가가 안 되니까 그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요, 네,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은 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힐캡이 조금 까졌어요. 근데 힐캡도 솔직히 뭐 인터넷에 주문하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갈아 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후면부. 후면부 보시면 흰색 바탕에 뒤쪽 선틴지도 완벽하고, 그리고 진짜 장기수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 고객님이 너무 관리를 잘했던 차량이라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공간 보실게요. 이렇게 뒤쪽 공간 보시면요, 여기 매트, 이렇게 매트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것도 새거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 이렇게 디퓨저도 깔끔한 처리 보이시죠? 너무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네, 대형 세단의 느낌이 딱 묻어져 나오는 그런 차량이라서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이 관리 상태 진짜 죽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문콕이나 장기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선틴지도 완벽하다는 거, 까지거나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2열 공간 볼게요. 뒤쪽 2열 공간 보시면 사용감은 좀 있지만 뭐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코일 매트로 네, 깔아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네, 이렇게 뒤쪽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메뉴 버튼, 모드 버튼 이렇게 조절 버튼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 상태 진짜 좋아요. 외관 상태는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또 어떤 옵션이 가득 들어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헤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26,342km 딱 된 차량이고 이제 키로수가 12만이잖아요. 126,342km 이러면 되게 고객님들이 조금 애매하다,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키로수가 2키로수지만 완벽하게 정비를 지금 다 한 상태고 올 그 벨트나 소모품 다 갈아놓은 상태고 엔진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 다 갈아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보시면요. 대시보드도 3.0 프레스티지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는 여기 룸밀러로 나와요. 연동을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예전 고객님이 이쪽에 해놔서 이쪽 룸밀러에 이렇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사용감이 별로 없고 여기 CD 넣는 공간 있고요. 그리고 FM 소리 네. 볼륨 소리 네. 이렇게 정확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보시면 온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풍량 조절 하시면 네,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게 비흡연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파킹 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핸들 열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오토 홀드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주차 파킹, 브레이크 센서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콘솔박스 보시면 깔끔한 공간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트립 조절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에코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전자동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까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위에 하늘을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터치 한번 누르면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고 또 한번 누르면 활짝 부드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닫히고 관리 상태가 진짜 좋아요. 네. 완벽하게 이렇게 닫히는 차량이고 실내 클리너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진짜 이 차량이 진짜 좋은 기능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안마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눌러서 안마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완전히 득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차량 너무 추천드리고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엔진룸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진짜 기가 막혀요. 엔진 소리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뭐 부동액이나
엔진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 다 갈아놓은 그런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받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한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단차나 뭐 색깔 변함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일정하게 완벽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 마진이 없고 지금 완벽하게 소모품 올 관리한 차량이고, 그리고 갖고 와서도 좀 미세하게 수수하게 완벽하게 다 갈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 너무 추천드리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